북미 대표 선발전 플레이오프 네. 커즈와 디그니타스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즈리얼 이블린 그리고 아리 자크를 먼저 배는 모습이네요. 조금 전에 판테온, 이제 네네 네. 오 판테온 스카라 선수가 판테온으로 CL전에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방금 자, 그 하이라이트에서 나왔었죠. 네. 북미 배는 약간 좀 그런 배, 한 두 개씩은 저격 배, 저격으로. 네, 나머지는 하나 글로벌 배. 카사딘가죠. 솔랭인가요 무슨? 첫피. 네, 솔랭에서만 나올 법한 카사딘 선픽인데. 초반에 그 라인 스왑 서로 심리전. 네. 또 굉장히 유력해봐야겠는데요. 피즈 괜찮아. 왜냐하면 카사딘 졸졸 쫓아내면 되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고 카사딘 말리기만 한다면 요즘에는 피즈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정말 이거는 솔랭 네네 피즈 그리고 신짜오 피즈 신짜오 앨리스 네. 리신 신짜오는 고정인데 앨리스. 앨리스와 리신을 고민을 해요. 네 보통 이제 피즈 고정이고 차라리 신짜오 갖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얘기인데 보통 아 자르반 앨리스 이러면은 뭐 둘 다 탑 정글을 갈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나서스. 나서스는 일단 락인이 됐습니다. 에무무. 솔랭인데요 진짜? 네, 이건 아닐 거고요. 보여준... 아무무도 아니죠? 일절만 해라 진짜. 보라색 뭐 이것저것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보라색 만났쩡 하면서 룰루루 딱 픽. 그죠. 스카노마 이런 거 나오고.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의가 많은데 보라색이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자들 네, 주황색이라는 얘기도 그런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라색이 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저것 고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드레이븐 애쉬 애쉬! 했어요. 코베 애쉬? 자르반인데 11루 전 것도 보이고요. 자르반인데 일단 배팩을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약간 네. 해설들이 이게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죠. 11루까지 보입니다. 전장이 어제 11루. 저번에 yeah. 하나하나 골라보다가 나 이거 할래 그래서 하는 느낌. 그쵸. 나 카사딘 펜 안 됐다 카사딘 카사딘 고르고 야 선택으로 하면 안 좋아. 왜 이거 짱쌤 이런 거 하긴 뭐 특패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연기도 중에서 한번 나왔었죠. 11루? 스페셜즈만을 보고 11루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큽니다. 그렇죠. 뭐 사거리 문제도 있고 네. 이래저래 아 케이틀린 어 피드스틱입니다. 좋아요. 네. Well, and here we go. Dignitas making their own choices. 우르고 잠깐 모였었고요. 제일 먼저 고른 챔프는 안 골라요. 네, 우르고는 일단 아닐 거고요. 네. 물론 뭐 우르고시 어느 라이건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지금 것을 네, 뽑을 일은 없고. 이거 어떤 개그 코드 같은 게 네, 뭐 있는 것 같네요. 이분이 한번 골라주지. Glory though. He does sacrifice himself whenever it's needed. He's no 지금 아직까지 상대 미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하이머 딩글 이러겠네요. 북미는 미드를 굉장히 끝까지 숨기네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카사딘 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사딘 탑, 막 탑 카사딘 보이보이 선수가 그런 걸 많이 쓰긴 했었어요. 아, 네. 정말 카사딘 맞네요. 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보이 선수가 항상 저랬어요. 카탑이나 탑에서 쓰고 아. 이거 다치 아닌가요, 근데 진짜? 아니죠. 근데 실제로 국내 이제 고랭커드 사이에서도 탑 카사딘 연구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카사딘이 하고 싶어서 탑으로 간 경우죠. 네. 그러니까 어, 결국 피지가? 네, 뭐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합에서 좀 민감해지는 문제긴 그렇죠. 하죠. 네. 아, 이렇게 되면 탑 라이너가 앨리스. 경기는 정말 재밌겠네요. 탈론. 네, 솔랭에서 카사딘 나오면 탈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실버에서요. 르블랑? 글쎄요, 르블랑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고민 굉장히 오래 하는데요. 잘못 골라서 좋겠다. 우리아나로 스카라 우리아나 탑사딘으로 탈포까지 들면서 네. 아, 탑카사딘. If you know he's top lane and there's no teleport so far for.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네. 탑 카사딘 미드 카소스 가면 DIG 입장에서 그냥 라인샵 거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시민전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선블루를 카소스한테 하고 라인샵을 보스로 한 다음에 뭐 보티오가 미드 올라오고 이런 식의 유동적인 플레이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런 걸 할지 뭐 지켜봐야겠죠. 네. 뭔가 그러니까 확실한 건 라인샵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팀이 한 수도 앞을 내다보냐 다음에 되겠죠. 분명히 좀 애쉬를 좀 진짜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이니시에이터라고 할 만한 것을 지금 일단 원딜로서 뽑은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뭐 사실 뭐 래시가 라인전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그렇죠. 의외로 강한 편이긴 하고 그렇지만은 사거리도 꽤 길고요. 네, 궁극기 의존도와 결국엔 한타 때 생존기의 문제인데 생존기가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데 네, 그렇죠. 네. 가장 치명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카사딘에게 일단 어그로가 쏠릴 테니까 그것도 유도해봐서 어떤 경기를 보일지는 뭐 커스가 알아서 잘 하겠죠. 저희가 뭐 북미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롤드컵이나 그런 국가대항전에서 우리나라 탑팀이 졌을 때마다 항상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우리는 고집을 하는데 똑같은 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많이 놀래고 그걸 또 추세로 변화시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솔라리 같은 거 솔라리 우리나라에서 가면 트롤이었는데 네. 솔라리 한번 흥하고 나니까 솔라리만 갔단 말이에요. 다 모든 정글러가 패치가 됐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이 북미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전략들이라는 거죠. 100개 중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100개 중 한 개 나왔었고요, 실제로. 네. 심지어 뭐 솔라리도 일단 유럽에서 나왔긴 했었지만 네. 뭐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커스에서 또 보이보이 선수가 탑 카사딘으로 이긴 적이 꽤 있습니다. 네. 승률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오, UTL 쪽에 구를 찍고 그리고 도란방패를 포션을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까지만 아마 네, 특성은 21-09일 되고 네. 그리고 도란방패면은 글쎄요 뭐 탑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사딘 자체가 견제를 계속해서 큐스킬로 해줘야지 된다는 것이 네. 네,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정석화되어 있거든요. 네. 무해구체로 네. 챔피언을 견제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형타로 계속해서 파밍을 네네. 하는 식의 플레이가 정화가 되어 있는데 1포션을 시작한다면 마나가 정말 극악으로 모자라요. 그리고 앨리스가 평타 칠 거리를 안 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글쎄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그렇게 라인전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라인을 수합할 것 같다. 네. 요점은 그거죠. 카사딘이 어떻게 6렙까지 버티느냐. 그러니까 나서스랑도 비슷한 식으로 뭐 집 한 번 한두 번 가는 거 라인 밀리는 건 당연하니까 텔레포트로 그냥 빠르게 한 번 라인 두 라인 정도 먹고 텔포트하고 네, 템 사고 다시 돌아오고 네. 이 사실은 라인서 건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어디 가도 카사딘이 이렇게 행복한 상황은 안 나와요. 그렇긴 하죠. 네. 결국 지금 아까 이성호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란 실드 그리고 지금 비스킷 유틸 뭐 좀 주면서 포션 하나 이거는 갑갑한 부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심지어 탑에 가는데 방어 특성을 안 찍고 유틸 쪽에 구를 주고 물론 뭐 탑에서야 그 자, 블루 예, 버프 지속 시간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비스킬을 넣은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죠. 아직까지는 서로 수합에 대한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카사딘이 미드에 그냥 서 있어요 지금. 네네. 네. 카서스가 올라간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카사딘에게 블루를 주고 아 카서스에게 블루를 주고 네. 솔라인 서고 나머지는 뭐 봇과 카사딘 수합을 하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케이틀린과 피들스틱이 본라인으로 갔다 보니까 그냥 아예 말라인 서게 해주고 네, 안정적으로 카사딘을 좀 케어해주는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카사딘이 들고 있는 저 스펠 타이포가 약간 상대한테 페이크로 먹힌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나 탑 갈 거야. 라고 심어 놓고 그냥 미드를 서 버린 거거든요. 그럼 어찌 됐건 로밍 속도가 가장 빠른 챔피언 중 하나 카사딘이긴 합니다만은 블루가 없을 때 혹은 뭐 라인 푸시력이 오리아나에 비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또 텔레포트로 어떻게든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 2렙을 먼저 찍었습니다. 스카라. It's not 3 minutes yet. He's just doing the just doing the double golems here. 아, 네, 약간. I'm off site.
카사스가 그리고 뭐 탑라인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버티기 모드를 들어가면 파밍만하면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자기가 나서서 뭐 킬을 따는 그림만 나오지 않는다면 버티는 거에서도 카사스 좋기 때문에 이 라인 스왑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인 스왑이 아닌 걸 수도 있죠. 애초에 이렇게 짜온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디그니타스의 키위키드 선수가 1등을 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데스가 1등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탑라인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탑라인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이보이 선수가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커스의 주 메인 멤버, 그러니까 캐리를 하는 멤버는 항상 보이보이였거든요. 네. 미드라이너라기보다는 나이제키보다는 그냥 보이보이가 캐리하는 식의 그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슈팅을 해주고 있죠. 되게 잘했죠. 손해를 봤습니다, 커스. 바텀에서는 일단 CS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만 체력적으로 조금 손해를 봤고요. 카서스, 나서스, 카나디 동시 귀환하는데요? 세 명이 아치네요. 네. 오리아나가 지금 귀환하면 방향은 어쩌? 네, 그냥 라인 가네요. 일단은 연운 돈이 딱 모이자마자 네. 스택을 위해서 빠르게 귀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앨리스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이거 자르반도 네. 대기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위험한데요. 렌턴 너무 일찍 뿌렸어요. 너무 깔끔하게 전면 화끈한데요. 혹시나 스웨시의 그런 CC 사형 선고에 네. 걸릴까봐 네. 저 피들스틱을 뽑게 되면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라인전에서 무조건 압도를 해줘야지 그 이후에 게임이 할만합니다. 네. 스토로드는 네. 일단 자르반 가져갔습니다. 네, 방금 디그네타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나이즈키 탈진이었네요. 아 줄타기에 네. 동겨진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럴 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날아가네요. 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탈진... 카서스 그냥 뺐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타워 쪽으로 탈진 타이밍도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분명히 쿨타임인 상황에서 탈진을 걸어서 이게 카소스가 같이 죽는 그림이나 혹은 자기가 죽이는 그림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아, 또 다이브예요. 이렇게 되면 네, 보이건 차라리 이거다가 줄타기 지나가요. 전면까지? 아 고치! 무효 고치의 쿨! 잡히죠. 잡히긴 잡히는데 그래도 자르반 그대로 세이트해요.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에드워드 왔어요. 에드워드 왔거든요. 더블킬 먹었어. 보이보이 큽니다. 로밍을 통해서 풀 필요가 없네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진수성찬이 네. 아 이게 나서스가 좋은 타이밍에 합류한 것도 있지만 쓰레쉬. 기본적으로 네. 다이브 치기에는 앨리스 제한 챔프들이 만화가 없었어요. 네. 네. 그렇죠. 우리아나도 만화가 없었죠. 아 이거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처음에 이제 카서스가 블루를 먹고 탑에 올라온 게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했던 게 네. 앨리스를 사실 탑에서 상대하는 방법이 라인전만 보고 봤을 때는 거의 좀 상성이 없다시피 정도로 강력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좀 앨리스를 상대할 만한 게 좋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라인을 미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라인을 계속해서 푸시를 해서 앨리스를 그냥 못 나오게 한다면은 푸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디나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카서스가 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CS도 밀리면서 네. 킬까지 내줬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커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글로벌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이제 킬 대에서 2대2 독립자 와드를 통해서 지금 오는 거 봤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Okay, now they're gonna know he's gonna leave because he stepped out of the back. I think they're just taunting Skara. 그리고 그렇게 많이 생각 외로 손에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애쉬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Nice try there by Edward, but there's the fear and the silence coming out. Good damage there. Cop though winning that trade against Cutiepie. So that's a little bit of a good start here. Let's see if that. 그리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스카라. 47 though, Dignitas definitely winning that lane so far. 결국은 이게 CS가 20개 정도 차이 나는 것도 네. 2킬로 상세가 됐거든요. 가서 지금 연운 그리고 도란닝 하나까지 포션도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좀 해왔고요. 몰아주네요. 방금 더블킬로 나서스도 어느 정도 레벨 면에서는 따라잡은 상태고 6렙이 찍었으면 뭐 지금은 굉장히 성장을 잘했거든요. 그쵸. 이후에 본라인을 한 번만 딱 풀어주게 된다면 드래곤 타밍까지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상 있습니다. 이제 자르반도 아마 곧 6렙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And think about it, right? You've got Karthus just at the very top side of the map, very very far away. 스카라는 일단 조화의 성배까지 사온 상황입니다. Far from that, he's actually 90% of the way. 핑화를. And then yeah, as you said, they've got the global teleport.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금 이성우에서를 말씀하신 타이밍 같은 것 역시 특히나 다치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That could be all kinds of fun for Curse. They're getting their levels. Cop not too far from 6 either.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따라잡기 위해 선전하고 있고요. 애쉬도 라인전에서의 뭔가 그 딜교환도보다는 그냥 파밍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킬을 따인 것 치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생각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광전사의 군을 먼저 뽑아왔던 KT는 먼저 귀하에서 곡괭이 급한 대로 일단 사오는 느낌이네요. 결국에 이러다가 정말 그냥 보스에서 그냥 이니시 애쉬가 이니시 걸고 카서스가 진홍곡 뿌려주면서 카사딘이 아무 때나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한 번에 본나이 무너지고 욕먹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욕을 그냥 안 해요. 뭐 가져가요 지금. 네. 보시 귀환하는 거 보자마자 이거는 보이보이가 어느 정도 네. 견제해주고 있고요. 몰랐어요. 분명 진홍곡까지. 아 이거 자르반 잡히고요. 보이보이 죽을 뻔했는데 막아주죠. 네. 아 약간 늦었습니다. 일단 불협 파움으로 이속은 빨라지겠습니다만은 아 요거 좋죠. 시야 때문에 보이진 않았네요. 네 뭐 어찌됐던지 간에 센스 있게 연습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좀 참 아닙니다. 확실히 이제 그래도 에드워드 잘합니다. 그 와중에 미드 아 텔레포트가 있죠. 그렇지. 보스는 그냥 한 큐에 날아가나요? 네 위험하게 날아가네요. 그렇게 됐네요. 뭐 이러면은 뭐 용 내주고 킬도 당하긴 했지만 보타워 한 번에 밀면 네 손해 많이 보는 거 아니죠. 네. 미드타워 같은 경우에도 트럭 많이 빼놨거든요. 왜냐면 지금 조합상 그 라인전 단계를 좀 많이 해줘야 아까 얘기했던 그 카사딘과 카서스가 도와주는 그런 협동 플레이가 동시에 나와주면서 보시 한 번에 케어가 되는데 이렇게 타워가 빨리 밀리게 되면은 라인전 단계가 빨리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카사딘의 로밍이 좋은 이점도 사라지는 거고 곁들여지는 진홍국의 힘도 좀 빠지는 거란 말이죠. 당장은 So really, they're just trying to shove this wave back into the turret and sort of draw Kiwi Kid and Patoy back down. 저것도 보이보이는 뭐 킬도 먹고 어시도 있고 게다가 CS도 네. 많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오리아나가 73인데 10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시가 기니시? 네. 궁극 기니시의 팀 가능하죠. 네. 근데 핑크와드로 걸렸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일단 세인트 비저스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와드를 통해서 모두 보고 있고요. 지금 카사딘 우선은 탈포가 없어요. 자르반 뒤에서 좀 대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역경을 노려본다는 우리가 아니 보여줬네요 그냥 모습을. 압박 좀 줍니다. 아소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죠. 여기서 고치 맞았거든요. 네.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어? 지금은. 네. 딜게타스 입장에서도 지금 탑라인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간 끌어주면서 계속 나서스 위치 노출되고 있으면은 그걸로도 괜찮거든요. 제가 다이브 생각하는 것 같죠? 6렙이거든요 피드 여기서 한번 자 피드 아 들어와요 탈지는 좋았습니다만 이건 잡히기 네. 어 이건 전멸이 너무 좀 아깝죠. 네. 이거는 죽더라도 피드를 잡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진홍도 없는 상황이어서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거는 보이보이가 와서 혹시 한입 아~ 한입만 아~ 이거 정말 좋았네요. 결국 오리아나 그동안 미드를 압박을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나서스가 어기를 또 지켜주고 있고요. 케이틀린도 유용할 수 있어요.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 좋습니다. 네. 보이보이 상황상으로는 카사딘이 너무 무난하게 잘 긁고 있어서 그렇듯이 보이보이 약간 이거죠. 보고 있나 CLG 네.
카사디 지금 당장은 뭐 도란 뭐 방패, 도란 링, 연운 이렇게 딱 당장 공격적인 템은 안 나왔는데 네.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오죠. 네. 마간신의 바로 방출까지. 그렇죠. 애초에 카사딘이 뭐 CS보다도 경험치다 뭐 이런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이 우스갯소리로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네. 스킬이 레벨업이 되면 될수록 늘어나는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카사딘이 그래서 그렇죠. 아예 주문력 템이 없더라도 그냥 레벨만 강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동률의 레벨만 있어도 딜교에서 압도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특히 AP 상대로 네. 뭐 물론 그 패시브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마간신의 이 정도 아이템 그러니까 3킬 정도 먹은 상태에서 방출형 업봉에 마간신까지 나왔으면은 카사딘은 무난하게 굉장히 잘 성장한 편입니다. 그렇죠. 뭐 물론 CS가 밀리긴 하지만 네. 카사딘이 사실 라인전에서 CS까지 앞서 지금 이 정도 밀린 거는 네. 밀린 것도 아니거든요. 오리아나 상대예요. 오리아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KDA가 000 하지만 보이보이의 카사딘은 301입니다. 그리고 용을 먹 했지만 용을 먹자마자 바로 그 보타워가 밀렸기 때문에 네. 이제 보듀오가 올라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카서스도 좀 조용히 프리하게 파밍하기에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분명히 컷에서 생각을 한 거는 카서스가 무조건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라인을 가건 간에 카서스가 뭐 어찌됐건 부패 황폐를 통해서 파밍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다른 라인에서 좀 풀어주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뭐 나서스 정글을 고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 나중에 이후에 한타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드래곤 파이트에서 초반 중반에 그런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6렙 때 워낙 드래곤 타이밍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초반에 이득을 가져가자 그러면서 카사딘을 좀 시팅하면서 키워주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카사딘이 조금 말린 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차이에서 좀 타워 차이가 좀 나고 있죠. 네.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들고 나온 카사딘 카서스 그 2라인 조합이 네. 이 정도 성장했으면 굉장히 잘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이 상태로 유지해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도 충분히 본인들이 그렸던 CRS가 그렸던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커즈가 결국 이제 카시 가문의 두 챔프가 캐리해주기를 바라보게 만들었는데 결국 기대한 정도의 성장을 분명히 해준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이제 거의 정상 라인으로 슬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 카서스가 다시 라인이 없어 라인. 라인이 네. 없어요 지금 네네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저 빛라인은 계속해서 받아먹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합이다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은 굉장히 컷의 판단이 좋았던 게 본라인 쪽에 라인을 밀어오고 카사딘이 탑을 푸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드래곤 타이밍 때도 카사딘이 텔레포트로 충분히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보면 먼저 네, 먼저 가면은 이거는 맞아 박혔죠. 그쵸 들어가줄 아 늦었나요 약간 늦었나요 애쉬니 CNT 들어가나요?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맞았어! 맞았어! 그게 바로 카사딘 넘어갔고요! 야 케이틀이 잡혀요! 야 장판 좋죠. 위치 보세요! 네. 장판 위치 보세요! 아직 지동국 제대로 있어요. 깔렸어요! 네. 제대로 깔렸어요! 야, 마무리 나오겠는데요! 아, 트리플 킬! 이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기본적으로 CRS가 잡고 있어도 함부로 DIG가 건드릴 수 없는 용인데 네. DIG가 건드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쵸? 애초에 카서스, 카사딘은 한 NHC 이 3조합을 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일단은 그 기보백급으로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네. 케이틀린을 맞추게 되면서 탈진도 제때 들어갔고요. 저는 이 그림이 단순 용싸움이 아니라 본 라인전 단계에서도 나올 거라고 아까 예상했었거든요. 네. 애쉬가 아무 때나 이시를 걸면은 카사딘이 전멸로 날라오고 탈포로 날라오고 카서스가 진홍곡 뿌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무난하게 그냥 킬을 따내는 그림을 생각했는데 정작 한타 페이지로 가보니까 이 조합이 장난이 무시무시해요. 네. 이니시도 세고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딜링도 굉장히 지속딜이 세고 그렇죠. 사실 한 가지 변수는 피들스틱의 공급기였는데 네. 그걸 에더 선수가 굉장히 마크를 잘해줬어요. 그리고 네. 클라스는 클라스다. 네. 아, 역시 한 번의 임피. 이번 경기 양 팀 모두 서포터가 절대 감성이 없네요. 네. 잘해줍니다. 전 경기가 기대치를 많이 떨고 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정말 무슨 엉덩이로 클샌드 쐈으니까 아, 신지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방구 샌드는 정말 그렇죠. 차우스터는 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차우스터는 지금 성 바꿔야 돼요. 최우스터로 진짜 감성이 명가예요. 그 정도 깠으면 불이 붙죠. 네. 네. 청출어람이에요. 충격적이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직도 차우스터 한 번인 거 계속 자랑하고 다녔는데 네네. 오늘 이후로 못해요. 아 차우스터 리신은 잘했는데 값어치가 떨어져요. 저 리신은 왕이었는데 네. 물론 뭐 하샤도 니달리 왕이었는데요 뭐.
taking too much damage, but Dignitas still the team who wants to play aggressively here. 설마 체육철 코치가 보진 않겠죠? 농담입니다, 농담. 지금 근데 결승 방금 전멸했는데 패기 좋게 미드로 오고 있거든요. 이거 네, 어? 이니시에이팅인가? 전멸! 하지만 이건 난 세이팅이죠, 스탭이에요. 나서서 스탭이에요. 맙소사 이번에도 아니 그게 케이틀리 맞았어요. 네. 아까 지는 공 안 썼거든요. 빼야 돼. 줄타기 아주 넘어갔지만 보이보이가 휩쓸고 있어요. 그렇죠. 기대했었던 건 보이보이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방금 전멸당했는데 분명히 템차가 약간 벌어졌거든요. 네. 왜 미드를 갑자기 푸시하는지. 네, 싸이니까요. 카사, 그러니까 카서스가 본라인에서 있단 걸 판단하고 갔죠. 전멸! 와! 에도 클래스가 나오네요. 야. 보이보이 워드. 보이보이 킬과 대결 100%입니다. 역시 커스가 정말 그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플레이가 지금 완벽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네요. 보이보이 지금 KD 보세요. 5-0-7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CLG 보고 있나 이거 안 나올 수가 네. 없겠는데요. 아. 그렇죠. 뭐 유럽에서 공격적인 서포터의 화신은 에드워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점화로 시작을 해서 네. 아. 지금 힐량보다 가차없죠.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 야. 이런 장면을 두 번 세 번 보니까 지금 CRS 조합이 정말 좋아 보여요. 네. 애쉬가 이니시를 걸고 카사딘이 파고들어서 하나를 잡아내고 카서스가 장판을 깔고 그러니까 탑에 탱커가 가고 뭐 미드에 뭐 어쌔신이나 메이피 네. 탱커가 가고 이런 이유가 네. 성장 때문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잘 못 크는 정글 탱커가 저 정도로 컸고 상대적으로 잘 못 커야 하는 탑 어쌔신이 저 정도로 컸어요. 그렇죠. 이런 이점은 무적이죠. 야 거기다가 뭐 쓰레쉬도 지금 이 조합에서 굉장히 자격을 해줄 수밖에 없고 저희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킬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12대 4. 그리고 물론 뭐 타원 3대 3 동률이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차이는 좀 상당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쉬를 이니시에이터로 쓰려는 그런 시도는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피 정말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애쉬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이니시에이팅 두 번 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DIG가 이니시에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디그리타스 자체가 네. 나 좀 쏴주세요 라는 느낌도 있었고 네. 또 그것도 귀신같이 계속 KT를 맞췄거든요. 네. 아... 용에서의 한타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 미드 푸시 거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물방구 기반이라 그냥 쏘면 맞는단 말이야 네. 누군가네 근데 그 누군가가 하필이면 또 케이틀리 그렇죠 국내에서의 애쉬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았던 게 항상 중요한 경기에서 말아먹었던 게 다 애쉬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CLG EU 대 프로스트에서도 3경기 때 괜히 애쉬 레오나 했다가 말렸었고 잭선장 선수가 애쉬 했다가 또 4경기 때 막 말리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애쉬가 항상 역적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뭔가 패배의 아이콘이라는 네, 패배의 아이콘이에요 정말 역캐리의 뭐 네. 주역 뭐 어떻게 실드를 쳐도 결국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네. 항상 뭐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애쉬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핑화 싸움 좋은데요? 참, 경기 분위기는 좀 와 카사딘이 CS 전체 1위에요. 이런 것도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인데 네, 진짜 완전히 중국에서는 거죠? 네. 중국에서는 약간 종종 나오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파밍형 카사딘이라고 네. 해서 정말 특이한 카사딘 있습니다. 절대 로밍 절대 안 가요. 다 지방형, 다 지방형 정말.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인도 계속 바꿔가면서 했는데 CS 전체 1위고 KDA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율 100% 관율. 네. 5킬 0대 7어시. 그러니까 뭐 지금은 CS로 굉장히 잘 나눠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유실 CS가 많지 않아요 커스가. 네. 카사딘이 빛나의 뭔가 지금 그 카서스가 먹어야 할 라인들을 네. 조금씩 빼서 먹으면서 같이 성장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뜻 보면은 분당 CS 10개 넘는 챔프 넣고 그러지만은 전체 CS 합산해 보면은 그렇죠. 꽤 유실 CS가 적습니다. 네. 자 카사딘이 지금 이런 보통 이제 데캡을 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카서스가 좋은 자리로 들어올 거거든요 한타 때. 카사딘 굳이 뭔가 딜을 더 올리기보다는 그냥 조냐 정도로 네. 그렇죠. 선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요즘에는 아, 네, 연거의 네. 지팡이 자체를 안 가는 트리들이 많이 연구되다 보니까 네. 특히나 네. 저런 아 이거 약간 헛다리인데 네. 네. 시간 개념이 좀 없네요 심심해서 쏘는 것 같네요 지금 네, 네. 연운스틱 쌓으려고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어찌됐건 텔레포트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카사딘이 다른 라인 노리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용을 어쩔 수 없이 주게 만들죠. 네, 저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그래픽 버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투명 드래곤이 또 울부짖고 아, 네. 있나 했는데 야, 22분에 네, 세라프 나왔어요. 카사딘. 아, 빠르네요. 네.
저거라면은 암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잡을 수 있는 템도 없고 암살이 안 된다는 네. 얘기는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생존기가 좋은 카사딘인데 거기에 죽지도 않고 지금 딜도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저 돈이 꽤 세이브가 된 거거든요 지금. 네. 지금 집에 가면은 뭔가 나와요. 존약까지만 나오면은 그야말로 한타에서도 정말 너무 좋은 상황이 나오죠. 오리아도 지금 딜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카사딘의 그 침묵 자체를 의심. 잘 걸렸어. 이거 연계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충격파들이 온다. 나이제키, 네. 나이제키 조금 더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충격파의 호수비가 있긴 했는데 네. 말도 안 되게 이슈에 잘 들어가가지고. 네, 그럼 진홍공으로 일단 자르마까지도 잡아냅니다. 애쉬 궁이 예술이에요, 진짜. 네. 너무 좋은데요. 애쉬 궁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사형선고 정확히 들어가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는 해줄 건 다 많이 해줬습니다. 100% 적중률이죠, 거의. 네네. 아, GIG 정도 되면은 애쉬 궁 전멸로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상 근데 그러기에는 약간 코앞을 쏘긴 했습니다만 보이보이. 공포. 네, 쫓다가 쓰기 전에 그렇지. 아, 저거 좀 무리했네요. 네, 예, 힐 좀 무렸죠? 힐 공포가? 네. 아, 워시 모모가 좀 화났나 봐요. 네. 킬 관율 100%였는데 그게 깨지니까 어차피 네. 의미가 없다 숫자는. 뭐 게임 이겼다. 네. 그래도 지금 방심을 하면 안 되죠. 어찌됐건 간에 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 맞고 네. 네, 성장빈도가 굉장히 잘 크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피들스틱이라는 면수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저 와중에 에드워드가 물론 여기서 자리 말을 네. 굉장히 잘했긴 했어요. 충격파도 너무 잘해줬고요. 근데 이건 좀 아니랬던 게 네. 분명히 이니시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 멀뚱멀뚱 케이틀린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저거는 일단은 시야작을 그만큼 또 잘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뒤늦게 피들스틱이 예언자 영화까지 하면서 와드 계속해서 박아주면서 캠프 지키고 있죠. 네. 아 이제는 애쉬 궁극기 쿨만 기다려지네요. 네. 분명히 커스 팀 쪽은 카사딘이 텔레포트가 돌아오는 시점에 바론 트라이나 이후 용 트라이를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라인을 쫙 밀어놓고 맵장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슬슬 타워에 약간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커즈는 지금 두 명의 챔피언. 자 다섯 명 다 갔어요. 카영재가 없어요. 카영재가 다 갔어요. 네. 제일 중요한 두 명이 없어요. 저 여기서 네. 잘못 끊기면 바로 태포가 태포 가잖아 지금. 아 태포 지금 쿨타임이죠? 아 태포. 네. 아 밀어냈어요 기창을. 하지만 야 전멸이죠. 아 엔터네. 아 이거는. 근데 애쉬가 지금 센스가 이거는. 뭐 이게 연습했나요 따로? 와 그 와중에 나이제키 지금 미드 2차 아니 미드 이너터 압박 주고 있어요. 약간 무슨 카사딘 카서스가 진짜 압박 주고 있어요. 여기다 에드워드를 한 번 더 밀어내고 네네. 뒤에 지금 헤드비전 쏘거든요. 일단 주타기 에드워드 여기서 시험 풀어버리면 네 전멸로. 야 방금 장면은 무슨 약간 각본대로 서로 네, 짜고 치는 네. 것처럼 와 이거는 거의 밀지 못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굉장히 이득 많이 가져갔죠? 많이 봤죠. 네. 전멸 다 뺐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오히려 잡혀버리면은 아~ 디그니타스 스펠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답답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아 또 버프 컨트롤 다 당하고요. 힘들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카서스도 잘 컸을 때 완전 후반 캐리를 할 수 있고 네네. 카사딘도 잘 크면 후반 캐리가 되는데 네. 이 두 챔프가 잘 커버리니까 지금 GIG 입장에서는 해결 방안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 애쉬도 잘 컸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쉬가 사실 상대적으로 잘 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애쉬가 자기 스킬 적절히 써주니까 마치 애쉬가 약간 서포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애쉬를 픽한 그걸 톡톡히 다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애쉬가 뭔가 뭐 전자에서 딜을 넣는 느낌보다는 네. 순수하게 이니시에이터 역할로 지금 굉장히 잘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애쉬의 궁을 잘 맞춘다라는 것이 돌려 말하자면은 LOL 내 최장기간 스턴 기술을 한 번에 꽂아 넣을 수 있고 광역 데미지를 준다는 거거든요. 네. 뭐 옛날에 임로를 해가지고 뭐 집에서 쏴가지고 상대 맞춘 다음에 테이프로 날아가서 잡고 뭐 이런 것도 얘기했을 정도로. 아 그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 누가 열 번을 본 것 같아 신기해서. 예전에 이제 북미 쪽에 애쉬 장인이 네. 항상 그 집에다가 막 쏘고 네.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귀한 타이밍에 쏘고. 네, 네 그건 진짜. 쏴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테이프 타잖아요. 네. 아 그런데 성견지 더실까요? 하지만 아이고, 너무 아파요. 존냐? 존냐는 왜? 아 죽어
뚫었어요. 야 이거 실드를 뚫었어요. 이거는 저거. 자기 형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공허의 지팡이 나왔거든요. 아이고요. 경기 끝날 것 같네요. 이거 진짜 너무 기울었죠. 야, 에드워드 아콥 선수가 호흡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완벽한데요? 그 뭐 2대3이든 뭐 5대5든 뭐든 호흡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이거 말 그대로 무슨 와 돌려깎기가 지금 야. 3방향에서 야, 와, 그냥 와. 야 이거 충격파 쓰지 못하고 녹았어요. 쌍카 조합. 네. 자, 캐리를 하네요. 7킬 1대스 15시 거의 스코어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캐리입니다. 야 여기 소환사역국의 카시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나이스게임TV의 카피디는 그 형도 괜찮아요. 저 뭐 안정 카시입니다. 그 카피디 문제죠. 네. 세상에 여자만 없으면 괜찮아요. 네 하필 여자가 있네. 그러게요. 카피디가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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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서 커즈와 디그리다스 첫 번째 경기 커즈가 1승 먼저 추가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커즈와 디그리다스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